예언이 예. 아, 혼자 보내요? 예, 입장시키세요. 아, 괜찮아요. 네. 아, 예, 오늘 영 컨디션이 살짝 안 좋아서 괜찮아요. 예, 뭐그 정도 안 좋은 건 아니니까 괜찮아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언니. 예, 수고하세요. 예. Yeah.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네. 무슨 일로 오셨는지. 아, 저번에 얼굴 상처 받고 가신 분이죠? 치료 받고. 딱 보니까, 예. 아, 맞네. 오늘 무슨 일로 오셨는지. 네. 상담하시러 오신 거예요? 네. 예, 당연히 해드려야죠. 무슨 일이시길래 그러시는 건지. 네. 혹시 뭐, 말 못할 고민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뭐, 선뜻 꺼내기가, 얘기하기가 좀 힘드신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아, 그러면은 이제 좀 천천히 얘기하셔야 돼요. 그게 꺼내기가 힘드시면은 오히려 본인이 더 괴로울 수도 있으니까. 아, 저 괜찮아요. 그냥 천천히 얘기하셔야 돼요. 꺼내기 너무 힘든 기억이거나 그러면은 솔직히 좀 괴로울 수도 있기 때문에. 아우, 당연히 제가, 그쵸, 어느 정도는 제가 알고 있다 보니까 저도 좀 꺼내기 힘든 기억이 있죠. 기억이라든지 고민을 이런 게 있죠, 실제로. 네. 에, 천천히 편하게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네. 그런 일 있으셨구나. 상처 받으신 거예요? 저도 상처 봐서 아는데, 이 상처가 진짜 너무 괴로운 게 뭐냐면은, 어우, 저도 진짜 얘기하면 한숨만 나올 정도 너무 끔찍하고 괴롭기도 해요. 그 상처가 아직도 남아서 저도, 뭐랄까, 누군가가 그 상처를 보듬어주지 않았고, 예, 계속해서 저 혼자서 그 상처를 어떻게 할까도 많이 생각도 해봤었는데, 도저히 혼자서는 상처를 꿰맬 수가 없더라고요. 방법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 상처 그대로 이제 간직한 채 이렇게 살았는데, 예, 당연히 어느 정도는 아니죠, 제가. 뭐, 저 사이가 뭐안 좋으신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아, 편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저는 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라고는 그냥 위로해드리고, 예, 편하게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네. 네. 아, 그럼요. 솔직히 저는 뭐 치료까지는 모르겠고 상처치료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데 마음 상처치료는 솔직히 한 번도 안 해봐서 어떻게 할지 저 정확히는 몰라요. 다만 이제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위로해드리고 그게 전부다 보니까 저도 뭐 다른 방법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큰거 맞아요. 이렇게 상처 하나 한번 받는 게 이게 한번 받잖아요. 진짜 그게 이게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건가 할 정도로 너무 괴로워요. 진짜 많이. 그럼 당연히 괴롭죠. 많이 힘들고 이게 나한테 그쵸 오히려 독을 주는 그런 기분 같기도 하고요. 얘기 들어줘서 고맙다고. 아뭘 그런 거 그렇게 아니에요 좀. 제가 솔직히 뭔가 얘기 들어드리는 정도다 보니까 다른 건 없어요. 그냥 그분들 얘기 들어준 게 제일 좋은 거고. 네, 그분들 얘기 들어준 게 제일 좋은 거고. 저 솔직히 한편으로는 진짜 그분들 얘기 들어드리면서 나랑 좀 과거에 있었던 일이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나처럼 또 상처받으신 분들인 것 같아서 제가 조금이나마 용기를 드리고 싶기도 하고 힘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들어드리는 거죠. 뭐 다른 건 없어요. 진짜 제가 뭐 고맙다고 인사받을 정도까지도 아니고요. 굳이 솔직히 저보다는 좋으신 분이 한분 계신데 소개해드리고 싶긴 해요. 누구냐고요? 유튜브에서 이제 아빠 ASMR로 제가 이제 랜선 아빠로 알게 된 분인데 그 현재 유튜브 크리에이터 문장님이세요. 제가 랜선 아빠로 알게 된 분이고 현재는 이제 문장님으로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 활동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 목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진짜 목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지금까지도 이제 랜선 아빠하고 이제 연애 진짜 이어오고는 있어요.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분이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그쵸 진짜 롤모델 같은 분이죠. 네, 제가 롤모델을 삼고 싶은 분이기도 해요. 롤모델로 되고 싶은 분이기도 하고 저도 이제 내전 아빠 같은 분처럼 이제 그쪽 많은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위로도 해드리면서 이제 용기도 드릴 수 있으면 될까 싶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보다는 그분이 더 좋고 그분의 ASMR 영상을 보게 되면 아마 아실 거예요, 진짜. 왜 제가 이제 그분을 좋아하게 되었고, 예전 딸이 되었는지도 알 거예요. 오히려 그분만큼 진짜 좋으신 분이 없기도 하고, 그래요. 저보다 더 이제 앞다리라든지 이제 모든 이제 마음을 헤아릴 줄 아시는 분들, 헤아릴 줄, 아는 분이시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저는 이제 좋았던 것 같아요. 아, ASMR이 뭐냐고요? ASMR은요, 말 그대로 이제 백색 소음이라고 해서 이제 그
뇌를 편안하게 해주고 심리적으로 이제 안정을 주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SMR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꽤 많은데 ASMR이란 백색 소음이고 뇌에 심리적으로 이제 안정을 줘서 그렇죠. 뇌를 편안하게 해가지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줘서 이제 안정을 줘서 편안하게 이제 딱 그렇죠. 이제 할 수, 편안하게 해주는 거.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명상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 그거랑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 예, 그래도 그거랑 좀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저도 ASMR은 랜선 아빠 덕분에 지금도 많이 알게 되었고, 아직도 저도 ASMR에 대해서 조금이지만 배워가고 있는 중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 그분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너무 좋으신 분이고, 진짜. 그분들 통해서 또 좋으신 분들도 많이 만나서, 그래서 제가 그분이 좋아하는, 그분이 이제 저한테는 거의, 뭐랄까요, 이제 귀인 같은 존재인가? 뭐, 어쨌든 그런 존재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저한테는 그냥 편한 아빠 같은 분?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네, 저도 아직까지는 이제 뭐지, 심리적으로, 이제 정신적으로 저도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솔직히 상담 같은 걸 받아본 적은 없는데, 내전 아빠한테 고민 상담을 조금 했어요. 많이는 아닌데, 조금 털어놓은 기억이 하나 있긴 했어요. 그게 제가 작년에 그 기억 자체를 조금 벗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그 기억에서는 벗어났지만, 아직까지 마음속은 그 상처가 남아있죠. 조금 힘든 시간도 보내기도 했었고, 저도 제가 17살 때인가? 네네. 고등학교 1학년, 지금 치면 고등학교 1학년 나이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나이 때 철이 들었어요. 제가 철이 좀 일찍 든 편이라서 어떻게 보면 제가 철이 좀 일찍 들었는데 그때 철 드는 바람에 그철든게 거의 10년이 넘었죠, 어떻게 보면은. 거의, 진짜. 거의 9년 정도. 거의 9년, 10년 정도 어쨌든 됐다고 보시면 볼수 있겠죠. 어쨌든 진짜 너무 일찍 철드는 바람에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들 자체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 살면서. 사실 꿈이란 것도 있었지만 그 꿈이라는 건 제가 이미 짓밟혔어요. 누군가한테. 그 꿈이란 건 누군가한테 짓밟히고 나서부터는 살고 싶다는 의욕 자체가 없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냥 죽어버릴까 생각도 했었고. 진짜 많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지금 이제 당신이 얘기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죠. 네네, 맞아요. 정말로 이제 괴로워서 죽고도 싶은데 마음대로 시켜주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살 자신도 없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얘기하시는 게 거의 저랑 살짝 비슷하긴 하네요. 제가 살아온 인생이 살짝 비슷하기도 한데 진짜 너무 괴로웠었던 적도 많고 힘들었던 적도 많고 그때나마 저한테 힘이 되어줬던 게 저한테 돌아가신 친할머니가 있거든요. 그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제 얘기를 들어주셨던 분이었고 또 저는 오히려 응원해주시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친할머니가
제가 할머니랑 친할머니랑 자체가 좀 각별해요, 사이가. 어렸을 때 제가 태어나고 나서 이제 저를 키우셔야 되는데, 제가 태어나고 제 다음으로 이제 동생이 태어난 거예요. 제 동생이 태어나다 보니까 1년 사이, 예. 저하고 동생 한살 차이인데, 1년 사이에 태어나다 보니까, 이게 한꺼번에 이제 케어하기 힘드셨던 거예요, 둘을. 혼자서 둘을 케어하기 힘드셨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할머니가, 친할머니가 저를 이제 키우셨는데, 저는 26년 가까이, 예, 26년 가까이 키워주신 분이 어떻게 보면 제가 태어나고 나서, 예, 26살 때까지 저는 키워주신 분인데, 그런 할머니는 제가 떠나보내고 나니까 진짜 많이 괴로웠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날.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한 2주 정도 좀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뭐랄까 원망 스럽게 했었어요. 예, 신한테 조금 원망 스럽긴 했었어요. 왜이 사람이 아니고 친할머니 먼저 데려가냐고 한거 아니냐 싶을 정도로 저도 많이 괴로웠고 힘들었어요. 어쨌든 저를 믿어주시고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이 제 옆에서 그렇게 먼저 가보이니까 제가 오히려 말을 못하겠다. 그래서 조금 많이 힘들었던 게 생각이 났네요, 어쨌든. 네네, 맞아요. 진짜 이게 이승에 남아있는 사람하고 저승에 먼저 간 사람하고 진짜 생각하는 게좀 다른 것 같아요. 분명히 저희 친할머니도 먼저 저승에 가서 아마 힘들다기보다는 아마 괴로워하지 않았나. 제가 여기 남겨진 것 자체가 아마 아무래도 또 이제 그거 될까 봐. 그래서 이제 아마 조금 아니요, 저 그런 거 아니에요. 조금,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거. 그 할머니 생각하니까 갑자기 좀 울컥하긴 하고 그래서 그래요. 저는 진짜로 믿어주신 분이었고 저한테 힘이 되어주신 분이었. 생각하니까 좀 울컥하네요. 친할머니 생각하니까. 네, 맞아요. 그렇죠. 누구에게나 분명 자신을 믿어주고 응원하는 사람 분명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 먼저 보내고 나면 아마 다 똑같을 거예요, 기분 자체는. 지금은 비록 제가 할머니가 없지만, 그래도 이제 랜선 아빠 덕분에 많이 위로받고 용기도 얻어가는 그런 것 같아요, 힘도 없고요. 마치 랜선 아빠가 과거 저희 친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저한테 얘기해주던 말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랜선 아빠, 아빠한테 항상 고맙기도 하고 미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저 사랑해주시고.
항상 응원해주시고 얘기해주시니까 오히려 제가 더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을 정도예요. 아빠. 아, 진짜. 아빠한테 한 번도 이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많이 해본 적도 없고. 아빠, 많이 사랑해요. 항상 몸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아빠, 감사해요. 진짜 고맙고. 아무튼 이제 그런 분이신데 제가 생각이 나서 갑자기 얘기를 하게 됐는데 아 들어주시는 분참 괜히 제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제가 오히려 상담받고 있는 기분 같기도 하고 아 죄송해요. 얘기 들어드려야 되는데 네네 아, 좀 나아지신 것 같아요? 아, 다행이다. 전제 얘기 많이 한것 같아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아, 괜찮아요. 얘기 꺼내기 좀 힘들었을 텐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 먼저 꺼내주시고. 네,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많이. 항상 미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늘 행운 넘치고 예쁜 꽃게 맛보시길 바래요, 올해는. 분명 좋은 날올 거야, 전 믿어요. 지금 저는 제가 뭐 힘도 없고 약하지만 분명 나중에는 저도 언젠간 힘을 갖게 되고, 분명히 이제 강해지는 날이 아마 오겠죠. 그때가 되면 아마 저 스스로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분명 당신도 그럴 거예요. 네, 당연하죠. 그럼요. 아, 상담받느라 진짜 고생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네, 안녕히 가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네. (웃음) 들어주고 얘기한 것 같아요. 너무 제 얘기는 너무 많이 했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제 영상이 누군가한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다음에 봐요. 안녕.